상가 건물, 그죠? 493, 그지? 자, 493의 그, 1번 안 보면, 갑은 을 소유의 상가 건물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차의 같은 날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하였다. 옳은 것이지. 자, 며칠 날 사업자 등록했습니까? 6월 10일. 그럼 기준은 6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2009년이거든. 이렇게는 뭐안 나오겠지, 그죠? 요 23회 때, 그, 나온 거라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몇 회입니까? 31이잖아요. 2000년인데 31이잖아요. 그럼 하나 더 더하면 되거든. 그럼 요거는 23회니까? 됐습니까? 언제? 2012년에. 몇 년에? 2012년에 나온 거지. 몇 년? 2012년, 그지? 10월 달에 나온 건데, 그럼 2009년이니까 그때 걸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만약에 지금 하면 지금 걸로 해서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 기출 문제니까 이제 나왔는데. 그럼 어쨌든, 자, 금액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자, 근데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근데 그 1번 안 보면, 4월 6일 날 가등기가 돼 있다고. 며칠 날? 그러면 가등기가, 그 상가 임차권보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빠르지. 근데 나중에 뭐 6월 19일 날 이후에 근데 본 등기를 언제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가등기가 중요하지. 무슨 등기가 중요하다? 가등기. 그러면 요 임차인하고 가등기하고 어느 게 빠릅니까? 가등기가 빠르지. 본 등기 언제 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가등기권자 누구에게 병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것답 뒤에 5번 돼 있는데 1번으로 고쳐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상가 건물이 적용하려면은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9억 이하이면서 서울을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민법에서는 9억 이하이면서 월세를 합쳐서 9억 이하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자 등록. 뭐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2번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공장일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으로 이루어진 공장 사용하였다면 그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선거 사무실로 쓴다 하면은 상가 적용 안 합니다.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적용된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몇 년으로 본다? 1년. 몇 년? 1년. 2009년이니까 2011년 해야지. 아니, 2010년. 며칠? 6월 1일. 그지? 5월 31일 하든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못하는 경우는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 고의 또는 무슨 과실로? 중과실.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여전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 기간 몇 년입니까? 10년. 그럼 뭐 주택상가는 여러분 중개사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지? 자, 근데 요때 2009년일 때는 요런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서울이 얼마냐면 6,500. 얼마? 아야 4,500. 죄송합니다. 무슨 500? 4,500. 지금은 우리 서울 얼마입니까? 6,500. 지금은 현재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6,500 중에 3분의 1 되겠습니까? 예, 요 당시에는 얼마다? 4,500. 4,500이니까 지금 보증금이 4,500에서 월세가 5,000이 있으면 얼마입니까? 9,500이지. 그러니까 아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이다? 1번. 그지?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하고 상가하고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동시행 상태에 있는 경우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뭐를 신청하려면? 경매를 신청하려면 이행지체 빠뜨려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오리지널 전세권에서는, 여러분, 일단 집을 비워줘야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집을 뭐 해야? 비워줘야. 근데 주택 상가에서는 특례.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상가에서 경매하기 위해서는 인도하여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게 몇 번이냐 하면 2번에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은 임차인입니다.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OX, X.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요 건물 명도 의무는 집행개시 요건이다 하면 요건 어디서 요렇게 했을 때 맞노? 전세권에서 요렇게 하면 맞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명도 의무는 집행개시 요건이다 이렇게 되거든. 어디에서? 전세권에서. 근데 주택 상가에서는 이렇게 그 집행하기 위해서 명도하여야 한다 하면 OX, X. 그래서 3번에, 아, 2번에 틀린 거 몇 번? 3번. 그 다음, 3번 갑니다. 상가. 옳은 것 찾습니다. 옳은 것. 자, 어려운데. 자, 여러분, 대항력, 대항요건. 다시 뭐, 대항력,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없어도 된다.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한 거고? 경매 시에 배당받을 때 필요한 거다. 경매 시에 무슨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하고, 대항력, 대항요건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일자 필요 없다?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1번 X,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은 건물은 사업자 등록되지 않았다. 상가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2번 정답. 기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 2년 미만이 아니고 몇 년? 1년 미만. 몇 년으로 본다? 1년. 자, 몇 기 연체, 뭐, 전대차도 마찬가지다. 임대차든 전대차든 상가에서는 몇 기? 3기.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기간은 3년인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뭐 한 날로부터 3년?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뭐 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그치? 오른쪽, 4번 역시 마찬가지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한 가는데 5번은 2020년 몇 년? 2020년 서울인데 보증금 거기에 월세 100만 원 하면 이거 얼마고? 10억이지. 10억이면 아예 자 상가 우선 변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경매가 되면은 여러분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받아서 전액 배당 받으려면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라야? 9억 이하야. 그럼 이거는 10억이니까 요 우선 배당 이런 거 안 되고 경매할 때 일반 채권자로서 끝순위. 다시 무슨 채권자로서? 일반 채권자로서 끝순위. 자, 5번 갑니다. 10억인데 X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일반 채권자로서 평등 배당. 다시 일반 채권자로서 무슨 배당? 평등 배당, 안분 배당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497 집합건물로 갑니다. 무슨 건물로 갑니까? 집합건물. 자, 재건축. 무슨 축? 재건축. 잘못된 것 찾는데 2번은 몇 분의 4? 5분의 4. 자, 3번 갑니다. 자, 판례죠. 단지 전체를 재건축한다. 다시 뭐? 단지 전체를 재건축한다 할 때는 단지 전체 5분의 4가 아니고 각각 건물마다 몇 분의 4? 5분의 4. 이렇게 하냐. 다시 뭐? 각각. 자, 3번 갑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관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각 건물마다 집 밖으로 소유권 관리라고 하면 소정의 재건축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4번 중요하죠. 반대.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3번. 없다 때문에 틀렸죠. 그지?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그 재건축할 때 반대를 표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의가 있을 때는 반대를 표시한 자, 집회를 소집한 자, 다시 뭐 집회를 소집한 자, 그거 꼭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한 번 더 확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1번 최근 기출 문제. 옳은 것인데, 여러분 옳은 것인데 되겠습니까? 자, 옳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 민법의 도급에서는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한 도급에서는 하자가 매우 크다. 완공하고 나면 뭐 하고 나면은 완공하고 나면은 하자가 매우 커도 해제 못한다. 어디에서? 민법 도급에서는 건물 지어주면 1억 주겠다. 그걸 도급이라 한단 말이지. 도급에서는 건물이 완공되면은 하자가 매우 커도 뭐 할 수 없다. 해제 못한다. 뭐 되고 나면은? 완공되고 나면은. 그러나 집합 건물에서는 완공되어도 하자가 크다. 심지어는 분양받았다.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게 집합 건물이다. 그럼 집합 건물에서는 구분소에서는 그 분양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약하게 묻는다. 강하게 뭐까지 할 수 있다? 해제. 민법은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완공되고 나면. 자, 근데 집합건물이 옳은 건 물었잖아요. 집합건물은 분양계약의 하자가 매우 크다. 무슨 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민법은 해제 못한다. 못하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 다음 2번. 이런 전유 부문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 하자로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요. 자, 여러분 아파트 옥상 안테나가 떨어져 차 한 대가 박살났다. 됐습니까? 이론 구성이다. 이론 구성. 어디에? 아파트 옥상 위에 있는 공동 안테나가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박살났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럼 아까 했죠. 우리 그 오전에도 했잖아요. 시간 판례가 이렇다. 뭐가 중요하다? 논리. 그럼 여기도 안테나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하자가 전유 부분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안테나가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그 하자가 공용 부분에도 있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공용 부분은 있어. 공용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부 책임지잖아요. 구분소유자 공동으로 책임지잖아요. 공용 부분이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일동의 건물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뭐 공용분에도 존재하는 거로 뭐한다? 추정. 왜?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2번. 전유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허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가 입힌 경우 그 허물은 공용분에 존재하는 거로 뭐한다? 추정. 요거는 아까 이유. 그렇지.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한다고. 그 다음 3번. 임대 후. 뭐 후? 임대 후.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점유한 뭐 임대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 했을 때? 임대. 점유했을 때 인도한 때부터. 언제부터? 인도한 때부터. 그럼 임대한 때부터 뭐 인도한 때부터. 그다음에 여러분 4번은 여러분 옛날에는 답이 몇 번이었다? 2번 한 개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조심합니다. 지금은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답이 두 개. 몇 번과? 2번과 4번.
지금은 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이 개정됐다. 그지?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답은 몇 번? 2번과 4번. 그런 것 기억. 그지? 그 다음 집합건물 하자가 발생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은 집합건물은 뭐 인도시가 아니고 하자발생시. 언제? 하자발생시.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그 5번으로 가는데 5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시 뭐? 관리위원회 위원은 무슨 자 중에서? 소유자 중에서 정한다. 무슨 자 중에서? 소유자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되는 거 관리인. 관리인은 대표자로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거든. 대표자로서 운영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가지고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 관리인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무슨 자라야 된다? 소유자. 그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 바로 나옵니다. 3번에 1번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틀린 건데 4번은 여러분 자 4번에 틀린 거 2번 왜 틀렸노? 2번 비용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 맞죠? 사용 동그라미 한다.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이러잖아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답이 있다고 거기.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꾸만 집에 가서 보면 이게 쭉 해서 이게 보잖아요. 한번 쭉 보면은 알 수 없이 안에 들었던 거 선생님이 했던 거 이런 거 나온다고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낫다. 공부할 때 뭐는 없다? 백은 없다. 그 다음 5번 틀린 것인데 2번 그냥 구조상 공용 부분은 줄치고 무슨상 공용 부분은 구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어? 구조상 공용 부분 뭐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근데 등기하여야 하니까 OX, X.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아까 했죠. 자, 여러분, 아까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담보 책임 기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인도한 때, 공용 부분은, 준공검사일을 사용 승인일, 또는 뭐 사용검사일, 다시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6번에 4번. 전유 부분에 대하여 고줄 치고. 항상 그런, 아까, 뭐, 무슨 부분에 대하여? 전유 부분에 존속기한은 사용 승인일이 아니고 뭐한 날? 인도한 날. 그치? 그 다음 7번. 7번에 그 해설 꼭 기억한다. 4번에 3, 5개. 중간에 4분의 3 몇 개? 5개. 5분의 4? 한 개 더. 3번 해가 서면에 한 합의. 3번 뭐에 한 합의? 서면에 의한 합의. 그거 연대서명. 무슨 서명? 내용을 적고 연대서명 몇 분의 4? 5분의 4. 사인 받았다고 도장 받으면은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과반수. 이렇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담법 갑니다. 무슨 법? 가담법. 가담법, 그, 오른쪽과 최근 기출 문제. 그 1번 틀린 거. 자, 3번 가는데. 1번에 3번. 여러분 자, 여러분 보존등기는 언제 하노? 완공되면 보존등기 하죠?
근데 완공 안 됐는데 보존 등기했습니다. 무효. 다시 완공 안 됐는데 보존 등기했다. 뭐? 무효. 이따가 이제 나중에 완공됐다. 완공되면 그때부터 그 보존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등기는 항상 만약에 요건이 안 갖췄는데 등기됐다.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나중에 요건 갖춰지면 말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건 갖춰지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그게 등기 기본 원칙이거든. 그러면 자, 청산 안 거쳤는데 본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나중에 청산 거치면 본등기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렇지. 그거 3번. 1번에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 무효로 되었으나 그 후 무슨 절차를 마치면? 청산 절차 마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1번에 4번 꼭 기억합니다. 1번에 4번. 자, 여러 명일 때 모두 통제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 명일 때는 무슨 두? 모두 통제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집합 건물에서는 만약에 관리단 집회 무슨 단 집회? 집회 소집한다고 만약에 근데 305가 3명이 공유하고 있다. 매딘에게 통지 이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의결권을 행사할 매딘 1인 이렇게 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옆에다가 적어놔야 되겠지. 그지? 가담법에서는 여러 명이다. 뭐? 누구에게 통지? 아니 가담법 모두에게 통지.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여러 명일 때 매딘에게만 통지 1인.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가담법에서는 자 거기 들고 가담법에서는 여러분 양도담보 가지고 하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 소유권 이전해놨다. 채권자 채무자 해놨는데 소유권 이전해놨다고. 이거 양도담보로 하잖아. 그지? 그지?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변제기의 채무자가 변제기가 되고 실행통지하고 매달 2월 청산금 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변제기에 무슨 불이행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나서야 된다? 채권자가 나서가 실행통지하잖아요. 누가 평가?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 안 돼 있잖아요. 그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든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보통 낮게 평가하겠죠. 그지? 해도 채무자 찍소리 할 수 없다. 불만이 있으면 돈 갚으면 되지. 한번 평가하고 나서 또 매달 2월 하는 다음에 집값이 갑자기 폭락했다. 다시 재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평가해놓으면 누구도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선순위 거 빼고 자기 거 빼고 해가지고 나머지 주잖아요. 누구한테 주노? 후순위 걸리자. 그럼 만약에 평가액이 적으면 누구한테 누가 불리하노? 그렇지. 청산금 누가 가져가냐면 후순위 권리자 가져가거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그 평가액에 불만이 있을 때 불만 표시는 안 되고 어떻게 하자 하면 되노? 경매하자 이렇게 한다고. 뭐 하자? 경매. 그래서 어쨌든 한번 평가했다 누구 마음대로 평가?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데 채권자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 다툴 수 없고 후순위 권리자는 안 되면 뭐 하자?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 2번. 2번. 2번에 2번. 갑이 을에게, 갑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평가액을 통지한 후 갑은 이에 관해서 됐습니까? 갑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다툴 수 없다. 여러분 채권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한다고. 선생님 채권자 자기가 평가해놓고 다툴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매도리라는 기간 때문에 폭락했다고. 다시 평가하겠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옳은 것. 1번은 왜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까? 3번에 1번. 공사 대금 채권. 그게 핵심이다. 대금 채권, 대금 채무 이런 거. 소비대차라야 된다. 무슨 대차라야? 소비대차 대라.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면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이라야 가담법 적용하고 이렇게 대금 채무 대금 채권 이런 말
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토지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산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절차가 종료된 경우 하면 완전히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됐습니까? 채권자. 그러면 과실은 누가 수취합니까? 채권자. 그때부터 과실은 채권자에게 어떻게 한다? 기속.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이렇게 실행을 통제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무슨 청산이라고 하냐면 기속청산. 처분청산 어쩌고 저쩌고 넣으면 무조건 OX? X. 처분청산 한 개도 없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은 무조건 틀렸죠. 4번 틀렸잖아요. 4번 어디에도 동그라미? 변제. 계약법 무슨 제?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 말소가 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5번은 주어 가등기 담보 후 저당권자 하면 후순위 담보권자. 아까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불만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 자기가 원래는 경매 청구하는 사람은 변제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요 아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경매를 하는 경우 청산기간 내에 무슨 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 채권 도래 전이라도 경매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4번에 틀린 거 5번인데 자 고개 들고 여러분 그죠? 경매가 이미 끝났다. 뭐가 끝났다? 끝났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 절대로 못 살아남는 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라는 말 붙은 거. 다시 금방 뭐? 담보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럼 담보 가등기 양도 담보 이런 것도 소멸한다. 뭐 받고? 배당 받고. 그래서 그 지금 가등기 담보권이다. 무슨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인데 자 4번에 5번 갑니다. 어디에 출칩니까?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것까지 딱 출치면 이미 경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끝났으면 다시 담보 가등기는 뭐 한다? 소멸하고 본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이후에 다시 여러분 경매가 되면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 어느 거? 저당권, 근저당권, 무슨 보, 담보라는 말 붙은 거는 무슨 것? 깨끗. 5번도 잘 내죠. 5번은 시스템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거지. 5번은 여러분 그죠? 그 채권자한테 통제할 때 누구 거 목적물에 평가 목적물 아까 누구 마음대로 평가 채권자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가지고 뺀다 누구 거 자기가 받을 돈하고 선순위 거 빼지. 왜 선순위 거는 누가 갚으니까 채권자 자기가 갚으니까 그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나온다. 고려하면 누구 거 고려? 선순위 거 고려.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OX, X.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OX, X.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것만. 그래서 통지에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뭐? 후순위 거. 후순위는 무슨, 후순위는 뭐 받든지 말든지 채권자가 자기가 신경 쓸 필요 없고 후순위 권자는 뭘 가지고 받노? 청산금을 가지고 받는다고. 무슨 금을 가지고? 청산금. 그래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뭐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평가하면서 고려해야 할 채권액 하면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거.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OX, X. 후순위 거는 자기가 신경 쓸 필요 없다. 후순위 권자는 무슨 금에서 배당받는다? 청산금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그래서 여러분 9번으로 갑니다. 쭉 넘어가서 다 비슷비슷하다. 그게 그거다. 9번 찾습니까? 예. 자 옳은 것 뭐 한 것? 옳은 것.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순수한 가등기 그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가 등기인지 저당권 대신에 하는 담보가 등기인지 등기부에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은, 판사는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몇 부류로 나눠서? 두 부류로 나눠서 순수한 가등기인지 담보가 등기인지 신고해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법원이라는 것은 판사를 이야기하는 법관을 가리키는데, 법관이 등기부 볼 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 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가 등기인지, 담보가 등기면 배당받고 순수한 가등기면 말소보다 빠르면 살아남고 늦으면 소멸하고 그렇다고. 그게 1번 옳은 것. 1번 틀렸는데,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 보고 결정한다. OX? X. 그치?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산금은 아까 목적물에서 자기 거와 함께 누구 거 뺀다? 선순위 거. 거기 3번 정답. 통지 당시에 담보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인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채권에서 선순위 담보된 채권액을 뭐 시킨다? 포함시킨다. 모든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하면 OX, X. 조심해야 된다. 그거,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3번 하는 거. 그 다음에 통지했는데 액수가 정확하지 않아도 통지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 아직까지 통지해도 누가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다시 채권자가 뭐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채무자가. 그래서 담보권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가 아니고, 통지해도 아직까지 누가 채권자는 자기 거, 자기 거다, 자기 거 아니다. 자기 거 아니고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줘야 자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청산금을 지급 안 했다면, 뭐를 지급 안 했다면, 청산금을 지급 안 했다면 여전히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빨리 채무자.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 여러분, 실명법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뭐를 기억해야 되노? 아까 좋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담법은 뭐를 가지고 내냐면, 한 문제 내는데 뭘 가지고 내냐면은 아까 적용 범위와 적용은 아까 등기등록 비전형이면서 무슨 대차? 소비대차고, 채권액보다 뭐가 커야? 물건 가격이 커야. 물건 가격이 채권액에, 채권액보다 미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지? 그거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 무슨 차? 절차. 요거하고 낸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 실명법은, 실명법은 유형. 유형 몇 개 있노? 세 개. 이자, 삼자, 계약형. 다시 무슨 자? 이자, 삼자, 계약형. 그치? 그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배제. 배제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 신탁이 아니고, 특례. 특례는 명의 신탁 맞지만,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하다? 특례에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고, 명의 신탁이 아니고, 요거는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 신탁이 아니다. 어떤 게 있노? 담보 목적은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은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 그 다음 뭐 신탁법. 신탁업법. 특례는, 특례는 요 명의 신탁 맞다. 맞지만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요 만약에 기본형, 중간생략형, 유형에서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유효 무효 무효. 다시 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근데 요 특례에서는 종중, 배우자, 종교, 단체. 다시 뭐 배우자, 종중, 종교산하단체 세 개. 거기서는 여섯 자 명의신탁약정 나오면 뭐 유효. 꼭
뭐 유형이든 특례든 다시 뭐 유형이든 특례든 이미 제3자한테 갔다. 제3자는 무조건 뭐 유형. 103, 108 아니면 무조건 유형. 그렇게. 그럼 만약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거기에 509페이지 1번 갑종 중에 을에게 명신당했다. 그럼 이건 특례지? 특례. 무슨 내? 1번 유효. 명신당 약정은? 6자. 무슨 신당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봐야 된다. 요 유형에서 6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여기서 아까 특례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1번 요렇처럼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나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에 비해 탈법 목적이 있으면 뭐 무효. 그다음에 병은 제3자죠. 병은 제3자는 다시 요 유형이든 특례든 제3자 넘어갔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3조 108조 아니면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도 그렇지. 병은 명의신탁을 알고 을로부터 매수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적극가담. 적극가담 하면은 요것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의 경우는 병이 취득 못하니까 이제 누가 갑이 찾아오는데 갑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을을 모아요. 그렇지. 사의 경우 갑 종종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대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요렇게 본다. 쭉 읽어서 하면 이거 골 때리기 어렵다고. 1번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자 2번 한번 보자. 2번도 한 개 더 보자. 1번은 자 1번은 딱 봤을 때 여러분 요거 1번은 딱 봤을 때 무슨 뇌였다? 특례. 무슨 중 넣으면은 종중 딱 나오면은 실명법이 명의신탁 나오는데 종중 나오면 특례. 자 2번 갑니다. 병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 명의신탁 약자를 맺고 을에게 자금을 주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자 어느 거고 요건데 약정형이지. 약정형. 누가 갑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을에게 주고 을한테 병을 집 사라 이렇게 요 투기업자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요거지.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을 이성을 모르는 병. 자, 요 계약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매도인 병이 선이면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수탁자, 요 신탁자, 6자 명의신탁 약정, 뭐, 무효. 요거는 계약도 유효, 등기도 유효. 다시 뭐,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등기. 유효.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그러면 확실하게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오직 준 돈만 찾아올 수 있다. 뭐 돈만? 준 돈만. 근데 여러분 오직 준 돈만 찾아올 수 있는데 근데 을이 돈은 없고 돈 대신에 집 가져가 해가지고 스스로 줬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갑의 의사에 의해서 집 가져오면은 유효 무효? 무효. 병은 을을 자 어쨌든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을. 그래서 옳은 것 찾습니다.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갑은 을에게 요 따 나왔네. 이게 갑은 을에게 잘 모르겠잖아요. 6자 뭐 명의 신탁 약정은 나오면 유효 무효? 무효. 갑은 아까 갑은 오직 준 돈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단어 못 온다. 뭐라는 단어 못 온다? 해지.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확정 다음 편 넘어가면 확정적으로 소유권 누가 취득합니까? 을. 그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면 정은 제3자지. 그럼 아까 했죠. 실명법에서는 뭐 특례든 뭐 기본 유형이든 제3자에게 넘어갔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 정액임에도 이전 등기해줬다. 정이 갑과 을사의 명의신탁 약정을 뭐 했다면
알았다면 정은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한다?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넣고 1번 한번 보자.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병 소유 X의 소유권이 을의 을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자, 요건 지금 요 문제로 봐가지고는 됐습니까? 어쨌든 누구를 병거를 누구 거로 갑이 계약을 하고 을 명의로 병집인데 을 명의로 등기 요렇게 만약에 누가 계약하고 갑이 계약하고 을 명의 이건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되고 에? 갑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을 그럼 병의 집을 누구 을 이름으로 등기 이건 무슨 형 계약형이지 어쨌든 등기도 요 누가 이름으로 하는 그럼 지금은 이게 중간 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 알 수 없죠 맞습니까? 예. 다시 갑과 을은 병 소유 건물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 을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그럼 이건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자 근데 틀린 것은 했는데 잘 몰라도 3번 간다 3번 어느 게 핵심 단어고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뭐 명의 신탁 약정 6자 있으면 무조건 뭐 그렇지 몰라도 잘 몰라도 이게 뭐 어느 건지 잘 몰라도 가르쳐 줬잖아요 6자 나오면은 이건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에 유형에 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답 참는 이런 걸 가르쳐 주시겠군요. 유형에 속한데 6자 뭐 명의 신탁 약정 그럼 무조건 뭐 무효. 그치.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틀렸다. 3번. 그 약정은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근데 요 특례 아까 종중 배우자 종교산하단체에서 6자 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 유효 그치 제3자 무조건 뭐 유효 되겠습니까? 예.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근데 여러분 아까 좀 그 해지라는 단어는 유효일 때만 해지라는 말을 쓰지 무효에서는 해지라는 단어 못 쓰거든. 근데 아까 그럼 1번에 5번 부부고 위법 목적이 없으면 6자 나왔죠. 명의 신탁 약정 뭐 유효죠. 유효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3번 3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의 을이 병으로부터 자 그럼 요거죠 요거 잘 본다 이거 갑과 을이 갑과 을이 하고 누가 을이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그럼 여기서는 요 계약형이지 딱 보고 이건지 요건지 요걸 잘 파괴해야 된다고 다시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자 을이 누가? 을이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적용되는 거 갑이 탈세 목적으로 했다 뭐 명의신탁 약정 뭐 무효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해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지?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명의신탁이 하면 안 되는 게 모든 금방물에 놓 등기 등록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에서는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해라.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됐습니까? 예. 뭐 부동산 임차권. 그다음 또 어느 거 심지어는 가등기도. 누구 이름으로 가등기해야 되는데 갑 명의로 가등기해야 되는데 을 명의로 가등기했다 그것도 실명법으로 해서 유효 무효 무효 그게 5번 아 디귿 됐습니까
을이 지금 수탁자다. 누구 이름으로 가등기해야 되는데? 갑 이름으로 가등기해야 되는데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가등기했다. 이것도 무슨 신탁이다? 명의 신탁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기억.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 거의 비슷하다. 자, 어디로 갔냐면은 7번 간다. 7번 여러분, 7번 15년 밑에 15년 볼 거 없다. 딱 보니까 연도 나왔는데 밑에 뭐가 없네. 숫자 없죠. 뭐 없죠? 숫자 없죠. 그럼 숫자 신경 쓸 필요 없다. 갑은 병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자금을 주면서 끝났네. 무슨 형? 무슨 형? 계약형이지. 갑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을. 자, 그러면 이 계약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매도인이 알았느냐 모르느냐. 매도인 병이 어디에다 줄지노? 모르는 병. 그러면 아, 이건 무슨 형이네. 계약형이. 자, 그럼 좋아. 요 매도인이, 자, 제일 중요한 건 매도인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문제를 가지고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이 된다. 특별법은 누가 소유자? 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있는 게 낫다. 옳은 것. 자, 1번 X 누가 소유자? 을. 갑이 을과 이왕의 소유권을 가진 걸 전제로 장차 엑스토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뭐 무효.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갑은 준 돈 외에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은 갑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갑에게 무효. 나중에 취득한 후 갑에게 이전, 그것도 뭐 무효. 무조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면은 갑에게 뭐한 외에. 준 돈 외에 돈이든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효. 그러나 누가? 을이 자의로 대물변제로, 다시 뭐 을이 자의로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그대로 뭐 유효고, 그 외에 갑에서 처분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갑에게, 안 가면 취득한 후 갑에게 뭐 돈이든 한든 갑에게, 갑의 의사에서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탈법행위, 탈법행위. 유일한 탈법행위. 그래서 2번, 7번에 2번, 갑과 을의 관계 소유권을 가지는 걸 전제로 해서 장차 엑스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엑스토지 이전 등계 중은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고 뭐 못한다. 요거는 다시, 요거는 누구 의사에서 이루어졌노? 갑의 의사에서, 주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효다. 안 그러면 제3자가 되면은 그대로 뭐 유효할 수 있는데, 요건 누구 의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의 의사에서요. 만약에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뭐 아들이든 뭐든 관계없이 여섯 자 뭐 명의 신탁 약정 뭐 무효. 맞습니까? 예. 문제 풀 때 그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배울 거 없고 그런 거 큰 거 오늘 한 배우면 오늘 뭐 배운 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자꾸만 터득되거든. 그 다음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자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요때도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체결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역시 요것도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제3자 명의신탁으로 뭐 보아서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8번. 몇 번? 8번. 여러분, 자, 요거 8번 요거는 잘 나온다. 자, 경매에서 갑이, 다시 경매에서 누가?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요런 거는 아예 외워버린다. 이게 기억한다. 이게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이거 뭐 계약형. 무조건 누가 소유자? 을. 요거는 매도인 채무자가 알아도 누가 소유자? 을. 경매에서는 무조건 뭐 수탁자가 100% 소유권 취득한다. 매도인 병이 뭐 하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무효다. 채무자. 요거 경매전에 병소유의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얼과 명의신탁 약정을 얼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경매네. 아 이게 딱 나오면 아 요거는 뭐 계약형. 그럼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갑은 을에게 오직 준 돈만 오직 뭐한만? 준 돈만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반환 안 되고 부당이득으로 매수 자금만 다시 부당이득으로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이렇게 하는 게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 병이 알고 있어도 아까 누가 소유자? 을.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3번 정답. 경매에서 그렇다. 경매가 아니면 병이 알고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지. 그지? 엑스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자 유치권 자 명의신탁에서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엑스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자 요거 계약은 나오면은 유효. 계약은 나오면 뭐 유효. 자 고개 들고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탈법행위 의사무능력 빼고 무조건 계약은 나오면 뭐 유효. 어쨌든 여기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근데 갑이 정과 매도하는 계약은 매매 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것 꼭이요. 8번, 9번 역시 같은 말이다. 전부 다. 되겠습니까? 예. 8번, 9번 같은 경매. 경매에서는 무조건 아까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하면 누가 소유자? 을 확정죠. 10번은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배우자 하니까 어디? 특례.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자, 근데 요거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하면은 누가? 을이 소유자지만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자.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또 을의 점유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는 소유자지만 자주 점유, 타주 점유, 타주 점유.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인데 을은 갑에 대하여 X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 그래서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도? 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니까? 갑. 정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갑은 직접 안 되고 제3자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 갑은 을을 모아여 대위하여 해야지 직접은 안 된다. 을은 직접 돼도. 그게 틀린 거 몇 번? 3번. 적극과 다음 나오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되겠습니까? 예. 병은 제3자입니다. 병은 아까 위에처럼 적극과 다음 이거 없으면 병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멀지라도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